저는 안 켜는데요. 저기요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재성 선수 보러 왔는데요. 여기 제 집인데 잘못 오신 것 같은데요. 아, 그럼 다시 나가야 되나? 네. 뭐부터 보여드릴까요? 제 집인데. 죄송해요. 장을 책임지고 있는 화장실입니다. 보시죠. 제가 선물한 중. 죄송해요. 선세 중지 나죠. 어, 걸렸어. 요새 중요한 거 아시죠? 손 씻는 거. 아, 그렇죠. 지성이 형의 내 방이지? 제 방 소개해드릴게요. 본인 방도 있어요? 제 방이라니까요. 제 방 보이시죠? 아. 제 방이 이렇게 깔끔하고 침대밖에 없네요? 네. 그리고 제가 이렇게 요새 책을 씁니다. 오. 무슨 책이죠? 지금 보이는 게 이재성. 아, 예. 어이. 제가 자기 전에 이렇게 한두 번씩 읽고 이러고 잠을 잡니다. 네, 여기 이제 아침에 일어난 이 세상을 함께 바라보자.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. 아니, 신선한 공기 좀 마시고 들어가겠습니다. 거실이고요. 보통 운동 끝나고 네. 저가 여기 와가지고 여기서 낮잠을 자고 합니다. 보통 여기 책이 있는데 책이 아니 보통 저도 책을 산경책 안 싫다라니 소개 잘했어 그지? 얘는 네. 뭐죠? 아 여기 TV 이거요? 응. 수세미인데 저가 요새 저 만들거든요 제 수제. 나 너무 다 하는 말만 듣고 있어요. 사실은 형님 어머니가 만드신 건데 형님 어머니가 손재주가 좋으셔가지고 선수들 다 이거 수제로 선물했어요. 제가 받았어요. 저 활동을 받았습니다. 자 그리고 재성이 형 팬분들이 아 본인 집에 재성이 형 팬분들이 선물을 그러니까 제건 없구나. 조금만 있네. 마지막으로 요새 제가 담당하고 있는 선수를 소개하겠습니다. 이재성 선수를 소개할게요. 마침 열심히 나 공부하고 있어. 마침 공부하고 있었는데 네. 멈췄는데요? 아 이제 지금 소리 오디오 겹칠까봐. 알트탭 누르면 뭔가 유튜브 나올 것 같은. 아니야. 열심히 하고 있잖아 요즘. 저 형이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. 하지만 내일이면 다 까먹는 거. 아 이거는 1년 동안 붙어 있는 건데 월화수목금토에 1년 동안 붙어 있는 거는 좀 아니지 않나. 달력이야 내 달력. 심지어 여기 문법도 틀렸는데 1년 반 동안 똑같은 걸로만 돼서 저거 말했는데요. 글씨체를 한번 찍어주시죠. 글씨체를 보시면 이게 굉장히 잘 쓰네요. 전교 1등이라고 볼 수 있죠. 한번 읽어주시죠. 이거요? 네. 이 시아트 개안해. 난 원한다. 이 시아트 개안해. 리. 전 재성이 형이네요. 여기 잘못 썼는데 이시프라우케인데 헨으로 N을 더 적었는데 이시프라우케. 전 재성이 형이 필요하니까 이시프라우케 리. 다 리야? 이시 리베 리. 이시 게게안해. 나는 가고 싶어. 이시 게게안해. 리. 마음속. 근데 이시 게게안해도 많이 써? 응. 그냥 이시 게 쓰면 돼. 그 게안해 저건 왜 있는 거야? 그냥 써. 그래? 어? 독일어 공부 하시던 거 어디 갔어요? 여기 하는 건 있죠 여기. 네. 네. 독일어 공부 한번 해볼까요? 원래 과외 선생님이었다고. 네, 집 소개 잘했어? 아니 둘이 같이. 네 어떻게 소개하는지 잘 말해줘. 여기 빨래. 그 다음에 내 방은 어떻게 소개했어? 내 방이라 했는데? 미안한데 내 방이야. 여기 자는데 그리고 여기서 이거 내가 보는 책이라 소개했어. 그리고 여기서 내가 여기서 누워가지고 여기서 잔다고. 아 잘했어 잘했어. 화장실 너무 오래 보이지 마. 미안한데 여기 내가 이거 사준 거 자랑했어. 아 그것만 하고 여기 나와. 집이 뭐 썰렁하냐 뭐 없네.
자, 이걸 말해줘야지. 형이 왜 액자를 여기 이렇게 이 사진으로 이제 해놨는지를. 근데 어떻게 하는데, 형 건데. 너에 대해서 아는 게 뭔데? 그렇게 맨날 좋아한다고 하면서. 형 몸을 내가 다 알잖아. 봐, 이 딱 봐봐. 이 사진, 요 사진 딱 찍어봐봐. 이 사진. 독일 진출하기 전에. 딱 이제 공항에서 인터뷰. 그 마음가짐을. 아, 공항에서 인터뷰. 그래, 그 마음가짐을 간직하고자. 얘는, 봐, 얼마 입술 딱 딱. 여기 꼴딱하니까 이거 지울게. 따라서 뭐 편집하시겠지. 변한 뉴스 이거 지울게. 그래. 오케이. 그 다음 여기 월드컵. 월드컵. 어? 선수로서 한번 언제 뛰어보냐. 나는 왜 안. 독일이 딱 독일. 진짜 미안한데 나는 왜 안 데려갔어? 어? 형 또 데려갔어. 그리고 우리 감기 독감 걸렸을 때 알지? 그때 알지. 이거 먹고 내가 해보겠다. 이런 티. 독일. 요즘 그거 감기 그거잖아. 폐렴. 그런데? 조심하시라고 다들. 형 여드름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데? 여드름 어디 나왔는데 보자. 여드름도 있어야 사람이지. 여드름 신경 누가 쓰냐 요즘. 됐어, 이 정도면 됐어.